안녕하세요. 나온다 형맘입니다. 여기 나와 있는 요 식물, 요거 아시죠? 아시는 분. 요거, 그거예요. 파리지옥이라고 하나? 그 벌레 잡는, 말도 꼬여. 오늘따라 왜 이렇게 꼬여. 이 벌레 잡는 식물? 보이시죠? 여기, 이 벌리고 있잖아요. 여기에다가 얘한테 이렇게 하면, 어머? 너 왜 가만히 있냐? 이렇게 자극을 주면 이렇게 오므라들어야 되는데, 야 반응을 해. 너 왜 안 하냐? 너네 자나? 너네 자니? 야, 오, 이렇게 반응을 보이거든요. 이렇게 오므려야 돼요. 그래서 여기 벌레가 쏙 들어가면, 야 반응을 해. 이렇게 이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요. 야 반응을 해. 되게 둔한 애네. 이래갖고 벌레 잡아.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.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영상 찍을 때 뭐 이렇게 초파리도 날아다니고 하루살이도 날아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영상이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. 어느 날 제가 친환경제만 사용했었잖아요. 근데 제가 요즘 그 좀 안 보이던 벌레들이 보이고, 또 저는 토양살충제를 농약을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영상 찍고 거기에 사마귀가 보인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거 보시고 요거 다육이 갖다 주실 때 달총님이 어린이날 선물이라고 이거 주고 가셨어요. 아 진짜 제가,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해요. 근데 저 이렇게 이런 거 있다고는 들었는데 한 번도 이걸 키워본 적은 없었거든요. 또 요 아이를 이렇게 화분에 식재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요 예쁜 화분에 식재를 해가지고 거기 그 있잖아요, 초파리랑 이런 거 많은 데다가 거기다 그냥 놔둬보려고요. 그러면은 벌레가 진짜 잡힐까? 그리고 얘가 사마귀를 잡을 수 있을까? 뭐 이런 느낌. 아니 그러면서 진짜 한번 해보려고요. 제가 사마귀나 벌레 이런 거, 이거 얘가 벌레 잡는 식물이 잡으면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드릴게요. 저 빨리 분갈이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. 요 벌레잡이 식물 이렇게 제가 분갈이 했어요. 근데 분갈이 하는데 되게 묘한 게 느낌이 좀 그래요. 얘네 지금 다 입을 오므렸잖아요. 이 녀석이요. 근데 분갈이 하는 동안 되게 기분이 그래. 얘가 이 이빨 같은 게 있잖아요. 이걸로 나 물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도 있는데, 있잖아 얘 바본가 봐. 여기에 흙 같은 이거 있잖아, 상토를 좀 많이 넣었더니 흙을 이렇게 다 오므려서 뱉어내질 않아요. 바보 같아. 얘네도 폭식, 과식 이런 거 되게 잘하나 봐요. 얘네 여기 밑에 이게 작은 거 같은데 흙을 먹고서는 벌리질 않아요, 멍청하게. 이래갖고 벌레 잡겠어요? 지능지수가 이렇게 낮아가지고. 벌레와 돌멩이 흙도 구분을 못하는데 어떡할 거야. 보시나? 이거 보이세요? 이게 뭐예요? 에스라이트를 배 터질 정도로 먹고야 뱉어내질 않는 이런. 손톱 이래갖고 다 망가지겠어요. 완전히 있잖아요, 이 얇은 손톱에 이렇게. 정말 신기하다 얘네. 이렇게 제가 이 친구들 분갈이 했어요. 제가 이게 벌레가 조금 잘 날아다니는 장소에 이걸 놓을 거예요. 거기다 놓고 제가 진짜 파리, 모기, 사마귀 뭐 이런 거는 많진 않지만 이런 애들 잡으면 제가 영상에 꼭 올려드릴게요. 이렇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